자, 안녕하세요. 네, 화재안전 규제 및 소방 관련 법령 강의를 맡은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화재안전 규준은요, 우리 이제 시설 관리사 갖다 준비하신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브를 할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거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과정인 설계 및 시공 또는 뭐 점검 시공 행정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조금 수월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필기 과목이 제1차 시험 과목이죠. 이제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도 이제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제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자세한 것은 우리 이제 화면을 갖다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NFSC가 뭐냐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자, 요거 및 소방 관련 법령 특별 커리큘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론의 확실한 이해와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해를 갖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2차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자,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1차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시험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제 소방 관련 법령은 우리 필기 시험 과목에 이제 소방 관련 법령 있잖아요. 거기도 관련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해석하는 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의 비중을 좀 많이 뒀고, 그다음에 적용은 실기 전문에 걸쳐서 화재안전 기준 이해도 및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능력을 향상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시공과 이제 점검 실무 행정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필기 시험 과목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제5과목이고요. 자, 출제 비중이 화재안전 기준이 이제 대략적으로 90%가 되고요. 나머지 형식 승인, 성능 인증 기타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 버리더라도 화재안전 기준만 잘 하시면은 90%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출제되는 문제가 25문제거든요. 그중에서 최소 20문제 이상은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으니까, 자, 이걸 함으로써 그냥 손쉽게 자, 5과목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실기 2차 시험 과목은, 자, 제1과목이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11회차 분석을 해본 결과, 최저는 0.1, 즉 화재안전 기준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최고점은 54점 정도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100점에서. 그래서 전체 점수를 갖다 더해가지고 11로 나눴더니 25.5점이 나오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25.5니까 4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안전 기준은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거 항목이 이해가 가능한,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안전 기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요, 정거 항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계 시공 보겠습니다. 최근 11회차 최저 배점은 50점이고요. 최고 배점은 100점. 그러니까 뭐냐면 화재안전 기준만 100점이 나왔던 데도 있다 이게. 물론 쓰는 거하고 계산 공식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배점을 매겨 보니까 70.64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70점은 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설비별 적용되는 계산 공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설계 시공에서는. 그래서 자, 이것만 잘 하셔도 우리가 손쉽게 또 설계 시공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